可能就是一些选角的问题，还有减少我们所有的食物，就是我们第一周打起来是整体食物太多，然后导致我们变得整体很劣势，然后还有一些code 没有很好，所以我们会改进这些，然后去加强。네, 자, 팀 솔로비 대 팀 WE. 자, 24번 12초 상당히 좀 빨리 끝났었던 양 팀의 경기 결과입니다. 아유,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방적이었네요. 네. 네. 굉장히 한쪽으로만 경사가 치우쳐진 그런 양 팀의 글로벌 골드의 격차 그런 시간대에 비한. 네. 와, 근데 그 와중에 미스틱 선수가 딜을 정말 잘했네요.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킹으로 딜을 뽑아낼 수 있는 챔피언인데 KT는 진짜 순수하게 다 때리면서 네. 저만큼 넣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CL 선수 제이스로 이제 네. 잘했었고 미스틱 선수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그 대로를 보여주면서 팀 W가 D조의 패자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던 경기였었습니다. 경기 내용 정말 훌륭했고 실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작두하는 그런 조합인데 네. 실수 없이 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팀 W가 3승 1패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경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 이번 경기 네, 어떤 국내외의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글로벌 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북미 팬들은 지금까지 그 EU의 선전과는 좀 반대 그런 양상으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기색을 감추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미 팬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특히 내가 이걸 보려고 이 밤까지 기다렸나 하면서 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리고 어제 그 자신감 넘치던 그 트위터들을 보고 이제 그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흑역사가 1스택 됐네요. 이래서 SNS 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긴다는 얘기에 네. 다 자신감을 내비쳤다가 네. 이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SNS 하잖아요. 토요님도. 네. 아, 그런가요? 근데 이런 글은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박지훈 통역사도 네. SNS 하는군요. 네. 자주 안 해서 저도 흑역사를 네. 줄이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아. 얼굴 모양인가요? 아니면 잭 그 날개가 달려요. 날개 달려요. 얼굴 책 아니에요? 그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네. 그건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자, 그럼 성환 선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번 경기 WE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WE 조합이 이제 라인전 끝나고 뭉치면은 대치 상황에서 케이틀린 덫으로 이제 다섯 개만 깔아두면 이제 거의 막지 못하는 조합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TSM이 좀 라이즈공으로 이제 초가스랑 자르반을 막 뒤로 보내면서 그런 시원한 장면이라도 좀 지더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맞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경기였죠. 지금 케이틀린을 활용한 그런 팀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팀 W가 만약에 또 8강자로 올라간다면 네,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들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W가 보여준 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팀 W의 TSM의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다음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거는 북미와 유럽의 자존심 대결보다 더 흥미진진한 지금 자존심 대결의 준비가 남아있거든요. 네. 대만과 중국, 플래시울브즈 대 팀 W 경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플래시울브즈 대 W는 제가 지금 정글러긴 하지만 자꾸 원딜만 보이거든요. 지금 원딜이 많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지금 1, 2경기를 봤을 때 베티 선수보다는 지금 미스틱 선수가 훨씬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W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메타를 보면 상윤 선수가 뭔가 한마디 막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상윤 형이 딱히 뭐 말하는 거 없고 이제 그냥 네, 이런 메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상윤 형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윤 형이 더 막 이렇게 막 띄어지니까 오히려 막 솔랭할 때도 원딜보다는 서포터를 해가지고 서포터를 일부러 향로만 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러기도 해요. 부담감을 조금 타는 걸 좋아하네요. 편한 걸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 타는 향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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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걸 좋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진원 통역사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은 좀 격차가 날 수 있는 그런 경기잖아요. 경기 시간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박지성 통역사는요.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네. 27분 정도. 27분. 오, 디테일하네요. 뭐 25분, 30분 이런 게 아니고 네. 27분. 아, 골드의 시선. 27분. 헬리오스는요? 점프로의 시선. 저요? 네. 한 22분. 22분. 22분.
그렇습니다. 네. 22분, 27분. 과연 또 누구의 말이 조금 더 근접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글로벌 종가는 연결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경기 중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경기. 또 지금 홈 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팀 W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진지함 그 자체로 경기를 좀 임할 것 같은 그런 상황. 플래시 울브즈는 지금 현재 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 승리가 팀 W라면 더욱더 값지겠죠. 자, 양팀의 엔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MS와 LPL이 라이벌 지역인 만큼 이번 경기라도 잡으면은 그래도 자국 내에서 뭔가 엄지척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경기는 다 패배해도 되지만 이 경기만은 지면 안 되는 그런 자존심 싸움인 거죠. 그렇죠. 한일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폼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패배했던 게. 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빨리 끝내야 돼요. 원딜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 진 한번 써보는 것도 과감하게. 네. 진은 그냥 W키 한 번씩 눌러주고 R키 눌러주고 맞추면 되니까. 너무 아니, 쉽게 뭐... 얘기한 거 아닌가요? 뭐 애쉬바루스라도 이렇게 네, 아군이 맞출 수 있는 각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팀을 네. 믿고 네. 아, 아쉬워요 진짜. 팀 W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전 TSM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경기만 봐서는 플래시 울브즈가 반대로 너무 쉽게 팀 W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네. 거의 최상의 컨디션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57 선수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일단 오늘 경기력은 또 좋아 보이고 맞습니다. 딱히 변수가 아직까진 보이지 않네요. 일단 지금 데미지 기울을 보게 되면은 팀 W의 그 원딜 쪽으로 41%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미드 CN 선수의 그런 활약도 상당히 대단했었고요. 그렇죠. 진짜 제이스 숙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었고 그 스노우볼을 굴려나가는 방향을 WE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 플래시 울브즈 입장에서는 그런 스노우볼 굴리는 대결에서 윈라인 싸움을 절대 좀 안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카사도 어떻게 보면 자르반이 공격적인 정글러 중에 타협을 본 챔피언이거든요. 네. 타협 보지 말고 리신 이런 거 픽해서 게임 빨리 끝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레이브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르반 주고 뭐 그레이브즈 한다거나 쉔 그레이브즈. 네. 그냥 아예 카정 나머지 라인 보지도 않고 네. 상대 정글이라도 좀 찍어 누르면서 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갈리오맨 코구보맨 물론 좋긴 한데 W가 잔나를 워낙 또 자주 쓰기도 하는 팀이라 잔나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뭐 선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선픽하기엔 또 이게 잔나를 픽한다는 얘기는 후반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후반까지 지금 그 FW의 모습이 네. 굉장히 안 좋아서. 아니면 잔나 주고 쓰레시나 블리츠 초강수 초강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떠서 레오나 정말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0승 4패잖아요. 뭘 꺼내도 네. 결과는 이미 최악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변수가 이게 확실하게 날카로운데요? 네. 강승현 해설의 말을 다 듣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진도 괜찮고 애쉬 괜찮고 네. 바로 싸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세 챔피언 중에 가장 그래도 라인전도 그렇고 이니시에이팅도 그렇고 바루스가 좋은 편인데 딜도 그렇고 네 향로 영향도 받으면서 아 진짜 선택이 좋았네요. 역시 잔나 네. 잔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알고 그냥 풀어주네요. 아, 네. 이거 자르반 가져간 건 좀 최악수인 것 같은데요.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잔나를 선택했을 팀인데 네. 네.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1픽은 잔나를 선택합니다. W 차라리 이러면 베티가 애쉬향이 나을 것 같아요. 상체 쪽에 힘을 꽉 주는 쪽으로 그냥 그렇죠. 자르반도 페이크로 탑 세우고 그냥 정글러 다른 조커 카드로 혹시 여기서 좀 재미난 픽이 네 그라가스 콘디는 네 무난하게 할 필요 있죠. 굳이 변수 둘 필요 없이 그냥 네 워낙 먼디를 조금 특이한 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라가스를 픽하시네요. 애쉬 아니면 자야. 자야는 캐리력이 있는 원딜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봐줄 필요성이 덜한 원딜이라 그렇죠. 자야 세워놓고 로밍 그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원딜을 좀 밀어주는 팀입니다. 이게 플래시 울브즈가 자신들의 컬러에 좀 맞지 않는 플레이를 계속
또 챔피언 구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네. 더 많이 고꾸라지는 느낌이 강한데 아 이번에도 좀 아쉽네요. 선택이. 무난 그 자체. 네, 너무 무난해요. 자존심과 체면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무난하게. 너무 지킬 게 많다 보면 사람이 네. 가끔 이렇게 막 뭔가 못하거든요, 시도를. 맞습니다. 그 과감함이 필요할 때 그런 과감함을 못 채우게 된다면 그냥 그저 그런 상태로 끝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많이 봐왔고요, 그런 걸. KT에 나왔으면은 제이스도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겠죠? 네. W 케이틀린은 뭐 확실히 좀 8강전을 준비한다는 느낌일까요? 계속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대로의 모습을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플래시 울프즈가 바텀이 트위치가 아니고 자야하기 때문에 라인 네. 클리어 좀 되거든요. TSM 경기보다는 바텀 라인 전을 좀 더 길게 끌 수 있습니다. 네. 자, 맨 이후에 플래시 울프즈 뱀. 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지금까지의 핑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난한 어느 정도 결과값이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자, 럼블. 뭐 좀 다른 카드를 꺼내 보게 만들려는 속셈일까요? 탱커형 탑을 쓰기에도 럼블이 워낙 껄끄럽다 보니까 밴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아까 포킹 조합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포킹 조합 하기에도 전 경기는 원딜이 트위치였고 지금 자야기 때문에 좀 버틸만 하거든요, 바텀이. 그래서 이거는 W도 뭔가 다른 걸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W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적 약팀인 플래시 울브즈를 상대로 카드를 다 꺼낼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것도 그렇죠. 네, 다 꺼낼 필요는 없기는 한데 네. 깔끔하게 가고 싶다면 네, 새로운 카드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중국 팀 특유의 그 세레모니 같은 그런 느낌. 특히나 중국 홈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준비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을 좀 숨기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요. 자, 코르키 선택. 네, 이쪽도 뭐 KT님 빼고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키네요. 말자하. 지금은 네, FW 입장에서는 게임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자하는 네. 아닌 것 같고. 대신 기동성을 올려주나요? 아... 탈리아도 아닌 오리아나. 근데 이게 메이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어떤 챔피언을 잡아도 사실 탈리아를 잡고 바텀을 몰아줘도 기승전 원딜이라서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오리아나를 하자니 초반에 게임을 못 끝내니까 또 기승전 원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원딜을 잡을 수 있는 미드인 오리아나로 가다가 잡은 것 같네요. 이것도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네. 네. 그나마 좀 타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무 타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올인 전략이 아니라 네. 오리아나 자체도 굉장히 빠른 그런 챔피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서로 그냥 FW도 굉장히 보험을 둔 조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점이 다 망했거든요. 와, 네. 아 이것도 너무 딜을 미드 원딜 쪽으로 많이 치중된 조합을 가져와서. 네. 아 일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플래시 울브즈. 무난 그 자체. 물론 좋은 조합이지만. 네. 플래시 울브즈이기 때문에 의문이 좀 찍히는 그런 조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팀 WE 다시 돌아온 픽에서 초가스를 선택. 한타에서도 그 파괴력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 팀 W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었던 방금 전 경기에서 W의 그런 폼, 컨디션, 경기력들 보게 됐을 때는 플래시 울브즈가 이번 경기 마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자 다시 한번 평소와 같은 그런 픽을 준비한 플래시 울브즈가 팀 W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을지 전반적인 느낌 어떻습니까? 플래시 울브즈는 딱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쉔과 자라반이 억제 역할을 하고 중후반 가서 이제 원딜과 미드의 캐리력 싸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은 조합 전혀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그게 맞는지 이번 경기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틀리지 않았어라는 걸 네.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래시 울브즈가 가장 약했던 취약했던 때는 초반이 아닙니다. 중후반부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후반부를 노리는 점에서 약간은 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조합이라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팀 W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팀 W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들어눕기에 굉장히 좋은 조합을 가져왔어요. 뭐 코르키도 그렇고 케이틀린도 그렇고 초가스도 그렇고 후반으로 갔을 때 갖고 있는 포텐이 너무 뛰어난 조합이기 때문에 초반만 잘 넘기게 된다면 WE가 좀 쉽게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 그러니까 방금 전 경기와 좀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약간의 좀 변형점을 둔 WE의 조합입니다. 초가 957 선수가 럼블 대신 초가스를 선택을 했고 콘디 선수 그라가스
시에 선수의 코르킥. 시에 선수가 제이스로 방금 전 보여줬던 경기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숙련도를 보여줬고 시에 선수가 이제 아 이게 미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좀 캐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전 경기에서 증명을 해줬으니까 이번 경기조차도 코르키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팀 입장에서는 그런 시에 선수까지 견제할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W팀을 응원하는 뜨거운 반응 속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플래시리브즈 대 팀 WE. 그다음에 시에 선수, 코르키. 아까 카사 선수가 초반에 휘 젓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전 경기들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특히 2017 롤드컵에서는 그런 점들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네. 아, 조금 플래시리브즈에게 제동이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 메타의 변화가 이렇게 또 정말 크게 드러난 한 해인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롤드컵 기간 때 뚜렷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네. 뭔가 아 이건 정글 때문에 졌고 이건 원딜 때문에 졌어 이런 게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 정도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번 메타는 정말 또렷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 정도로. 네. 팀적인 느낌. 그러니까 개인적 선수들 개인적으로는 메타에 따라서 굉장히 잘 되는 선수가 있고 안 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헬리오스는 완전 망하는 거죠. 아닙니다. 스타일이 더 어울려요. 헬리오스. 지금이 저를 위한 메타예요. 네, 아, 맞아요. 지금이. 네, 저는 막 누누 막 이런 이블린 이런 거에서 시야를 장악을 진짜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하거든요. 네, 진짜 근데, 어울려요 지금이. 네, 딱 자르반 이런 거 잘합니다. 저는.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원래 막 자르반으로 가서 깃 해가지고 어시 네. 먹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썸범대 같은 정글 영향이 엄청 컸을 때가 오히려 안 좋고. 그렇죠. 지금처럼 원딜 기능이 높을 때네. 네. 그런 글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스코어 선수의 다운그레이드라고. 네, 상위호환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좀 불편해할 수 있겠네요, 케이트 팬들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 헬리오스는 네. 우승 경험 있는 선수라는 거. 아, 그렇죠. 결승 두 번 가봤습니다. 아직도 블레이즈와 프로스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물론 네. 헬리오스 색깔이 짙진 않지만 버스도 근데 이게 잘 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느낌이 좀 안 좋은데, 아예 뭐. 저도 나름 잘했습니다. 나름 네. 서버형 정글의 선구자. 네. 뭐 저는 좀 가난한 메타를 굉장히 잘했던 네, 제 입으로 그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지금은 원딜 쪽 네, 향로가 굉장히 역사가 한 줄을 긋는 그런 시기인 거고 그 시기에 맞춰서 팀 W가 좀 많은 그런 버프를 받은 듯한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타이밍 나와서. 성적 내야죠. 그렇죠. 정말 중국 선수, 그러니까 LPL 내에서 좋아할 만한 메타여서 워낙에 중국은 원딜들이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뭔가 논리에 의한 플레이보다는 싸움, 뭐 카이팅, 본인의 컨트롤 믿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오. 케이틀린으로 15분경에 CS를 상당히 좀 많이 먹은 듯 먹은 것도 뭐 더블리프트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스틱에 확실히 좀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었고 지금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많이 지금은 나죠.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조금 나는 게 아니고 벌써 네. 이 정도면은 아 그냥 트리플 CS. 네. 여기까지는 플래시 울브즈의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 시혜를 네 어느 정도 네. 데미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잡아내지는 못했고 전멸 안 쓰고 시혜 선수도 침착하게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이게 상체 쪽은 괜찮은 팀인데 네. 이게 조합을 바텀 중심으로 짰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메이플의 라인전은 굉장히 좋아요. 라이즈도 좋았어요. 네 라인전은 그렇지만. 좋았는데 한 타만 넘어가면 막 그냥 도망치기에 바빴고 커버. 네. 아 전 경기 라이즈도. 플레이 좋았거든요. 솔직히 원딜 스타가 너무 어그로를 안 끌어서 딜을 못한 거였지. 네. 본인 플레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위쪽 중심의 조합을 짰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바텀 중심의 조합을 짜가지고. 그렇죠. 기승전 원딜인데 누가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스테이크 코치가 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메타는 원딜들이 욕심을 내는 좀 원딜들이 아까 이제 성환 선수가 말했던 성윤 선수가 아. 죽으면은 팀을 탓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메타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 그걸 왜 안 맞아줬어 스킬을 이런 주장을 할 줄 알아야지. 주장을 아예 안 하면은 CC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 딜 왜 안 했어 그러면 아니 CC를 안 막아줘서 약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강하게 말해야 돼요. 마음이 착한 선수들이 지금 좀 착한 원딜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메타지 않을까. 네. 게임은
딜러든 약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스킬을 맞아줘야 돼요. 뽑아줘야 되는데 네. 그걸 원딜이 하게 되면 딜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원래는 원딜이 해도 이렇게 보상이 따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원딜이 다 만드는 메타라고. 네. 그런 점에서 플레이가 특출나죠. 본인이 미끼가 돼서 이득 보는 건 기가 막힌 선수가. 그렇죠. 근데 또 그 와중에 딜도 잘 넣어서.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인성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네네. 네. 게임 플레이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인성이 이기적이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 떠오른 사람 있나요? 네? 떠오른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어디서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안 걸리네요 이것도. 네. 장지원에서는 좀 있나 봅니다. 저는 네. 네. 뭐 그래요. 네. 네. 일단 카사 선수가 바텀 쪽을 한번 방문해 봅니다. 타이밍은 괜찮은데 근데 지도권이 없어서 바텀이 들린다고 카사가 갱킹이 일단 그래도 한번 뛰어 타이밍 여기서? 근데 이게 킬까지는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갱킹이 이게 글쎄요 라인 지도권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게 갱을 미스틱이 당하긴 했는데 사실 미스틱은 보호막 하나 회복시킨 거지 별로 그렇게 막 기분 나쁜 구도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전 장면. 주도권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걔가 당했는데 배틀 위험해요, 이거! 배틀 배틀! 오히려! 오우, 겨우 살아갑니다. 그래도 배틀도 침착하게 전멸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스펠비언 똑같고 그렇죠. 주도권 밀린 건 똑같고 이게 WE의 바텀 듀오가 좀 자신감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라인전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자르반이 잔나 갱킹이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냥 Q 스킬 한 번으로 잔나가 다 카운터 칠 수 있어서 방금도 진짜 타이밍 좋게 들어가긴 했지만 뭐 딜도 부족하고 라인전 기득권도 없다 보니까 네, 잘 안 나와요. 네. 너무 편하죠. 아, 사실상 더블 CS인데요, 바텀. 와. 물을 막으려고 약간 모래로 두 개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막아내긴 했었습니다만 그대로 다시 밀어내면서 바텀 쪽은 여전히 팀 W의 우세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라인전 강화하고 뭔가 이니시를 열 수 있는 애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차라리 애쉬였으면 이렇게 더블 CS가 차이가 나더라도 매날리기 있고 뭐 수정화살도 있다 보니까 네. 그나마 한타 기여를 할 수 있는 편인데 또 애쉬가 KT한테 괜찮은 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금 바텀 쪽이 W의 우세가 쪽으로 되고 있고요. 다른 라인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특징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상체 쪽은 플래시 루브즈가 잘해주고 있는데 네. 네. 바텀에게 휩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착바퀴 도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요 지금. 네, 네. 상체는 괜찮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계속 뭐 애쉬라던가 이니시에이팅 좋은 원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쉔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자르반밖에 없습니다. 자르반이 또 바텀 갱킹을 갈 때 뭐 베티 선수가 차라리 애쉬였다면 수정화살 이후에 쉔 넘어오고 덮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죠. 이런 게 기가바이트 마린지 차이인 것 같아요. 기가바이트 마린지는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합을 들고 오는데 네. 플래시 휴포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유행에 맞는 메타만 추락하다 보니까 본인들 장점이 사라지는 느낌에 색깔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유행에 맞는 옷을 입을 때 핏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 핏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시에 선수가 폭탄을 들고 잠시 정찰을 좀 해보고요. 말씀하신 기가바이트 마린즈는 단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특징이 단점이 뚜렷한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단점을 장점으로 덮었어요. 네. 그러니까 탑이 되게 약한 라인인데 네. 그 라인 스왑으로 커버하니까 그렇죠. 아, 아치. 네. 아치. 아, 굉장히 정겨운 선수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떠오르네요. 보통 기가바이트 마린 생각하면 리바이, 옵티머스 네. 이런 선수부터 생각나는데 정글러가 반대에 있는데 라인 밀다가 죽는 탑솔 피하죠. 다시 바텀 쪽으로 힘을 한번 실어줍니다. 콘디 선수가 도착. 그냥 커버 같이 라인 밀어주는 플레이인데 이게 그런 변수가 더 없고요. KT는 앞만 보면 되거든요. 네. 카사와 콘디가 만났습니다. 코르키와요. 이거 W가 귀찮은 것 같은데 코르키거든요. 대결법까지 활용했고 지금 이득 못 보면은 코르키 와서 거기서 변수 뽑았어요. 맞습니다. 이거 쉔을 믿고 뭔가 해본 건데 오히려 메이플이 괜찮나요? 불교한 살짝 배치지 콘디 쉔 믿고 쉔 믿고 근데 지금은 초가스가 라인을 굉장히 잘 압박해주고 있고 이제 빠졌죠? 이제 빠졌죠? 이러면 쉔궁도 네. 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바텀 변수 제거. 그렇죠. 와. 또 압박 들어가요. 무한 반복이에요.
차라리 싸움에 꽝하고 붙으면은 쉔 불러올 수 있는데 이렇게 견제를 당하면은 쉔 넘어오기도 뭔가 애매해서. 그렇죠. 그리고 방금은 좀 플래시 울브즈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쉔을 딛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바텀이 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감을 선택을 못했고요. 그 와. 이후에 뭔가 해보자 싶을 때는 또 구호체 선수가 MMD를 압박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조합에 쉔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 쪽을 뺏겨서 드래곤 시도를 당하고 있는데 쉔을 아예 못 쓰고 있죠. 네. 이렇게 쉔 믿고 막아봐야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염령 상대로 디플래시 울브즈도 어느 정도 막아내고자 하는 저 위쪽으로 순간 이동 들어왔죠. 어, 콘디 무섭습니다. 역파 버터 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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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디가 지금 오래 버텨요. 아, 여기서 퍼스트 블러드 쉔을 활용해서 결국엔 이득을 바라봤습니다. 플래시 울브즈. 네, 드래곤 W가 먹었지만 네 어쨌든 의미 있는 1킬 심지어 초과사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던 킬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반격을 한다라는 건 바텀이 밀리는 타이밍을 한번 버텨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 케이틀린의 빠른 템포를 한번 막을 수 있는 거고 어, 메이플 체력이 빠졌네요. 네, 그렇게까지 한번 쫓아가 보나요? 오, 네, 아! 종멸까지 빼놓습니다. 시에! 야, 이거는 어. 아까 본 손해를 많이 메꾸는 한 방의 느낌 나는데요? 네. 과감한 움직임 끝에 카메라를 빼놨고 방금 저 화염 들고 탄타 장면입니다. 네, 팬 누르면서 콘디 노인트를 좋아하는데 콘디도 대도 콘디의 변형 답게 그리고 기가 막히고 먹었는데 맞습니다. 고틸이 넘어오기는 했지만 순간이동 위치가 워낙 멀어서 저런 게 쉔과의 차이죠. 네, 또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결국 콘디 선수의 플레이 덕분에 굉장히 크게 손해볼 수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W 네, 오리아나 존재감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스펠을 뺐으니까 바텀 또 압박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바텀 타워 체력 얼마 안 남았고 케이틀린이 바텀 정리하면은 스노볼 또 굴러가요. 그렇죠. 그 스노볼을 막아내기 위해선 플래시 울브즈 입장에서 최대한 카사 선수가 미드와 바텀 쪽 시야를 장악을 해주면서 다음 쉔 궁극기 타이밍까지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바텀 듀오가 적극적인 와딩으로 쉔을 순간이동을 통해 부르던가 난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전제 대치전을 오래 하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간 쪽은 플래시 울브즈인데 글로벌 골드는 여전히 팀 W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텀 쪽의 CS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장신구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앞쪽 와딩을 해주면 쉔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그런 소규모 난전이에요. 계속해서 싸워주면서 케이틀린이 못 밀게 해야 되는데 네. 네. 왜냐면 지금 오리아나는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노전멸이기 때문에 네. 오. 쉔을 통해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들어가 봅니다. 미스팅, 미스팅. 버텼고. 자, 경기상. 근데 이게 기쁨이 기쁨이 있습니까? 와, 아, 갈갈퍼. 체력 다 채웠어요. 그래도 아, 결국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잔나. 그 결과는 순간동도 네. 활용이 안 됐어요. 난전 생겼는데. 그렇죠. 이건 방금 전 도전은 그냥 급하게 한 거예요. 바텀이 밀릴 것 같으니까 즉흥적으로 아 이거 일단 막아야 돼라는 판단을 했었고 네. 원래 깔끔한 플레이였다면 막아내면서 MMD가 넘어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난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야 이건 아. 좀 많이 굴러갔네요. 그렇죠. 제 손에 왔죠. 플래시 울브즈는요 지금. 그래서 원딜 아이템 차이가 네. 와 어마어마하세요. 잡아내는 진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난전을 열면 쉔이 넘어온다고 혹시나 몰랐는데 그 와딩이 안 돼가지고 쉔이 너무 포인트 적당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쉔도 애매하니까 안 넘어왔어요 그냥. 그렇죠. 아 이거 귓부름이 잡으면서 일단 폭발로 블리오스 발생시키는 플레이 감히 우리 빅스틱을 아주 앞쪽 부시에 와딩이 됐었으면 장신구로 와딩했으면 쉔이 넘어왔었는데 네. 그렇죠. 소지 선수 못 치지 않았고자 벤 선수 여기서 또다시 체력 많이 깎이면서 그런 잡아냈습니다. 네. 가사 화사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도 오 될 뻔했어요. 자 이거 또 이득이죠. 네 결국에 교환으로 바뀔 뻔했습니다만 일단은 카사 선수 살아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 초가사 미드 전멸 빠지면 자 뒤쪽에서 뒤쪽에서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와우 정단 영광 완전 사기 아이템 불이 나오죠. 그렇죠. 쉔궁도 뽑아냈고 어 이거 쉔도 또 위험해 보이는다. 야 이게 뭐야 어떻게 손질까지 돼 있는데요. 네. 이게 거드랑 라인 치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밀려났고요. 이게 LMD가 방전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잘 녹아요. 아 이럴 거면 또 순간이동이 그냥 난리인 거라. 맞습니다. 아까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켜내기 위한 순간이동이었는데 목표 상실 없어졌어요 그냥. 네. 1차 포탈 그냥 없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맞는 대로 반응을 하다가 얻어맞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네. 계획이 없죠. 계획 없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더 꼬이고 있고요. 아, 무한의 대검이라서 CS 격차도 지금 세 자리도 두 자리입니다. 이거 미스틱이 운만 좀 터지면 갑자기 벨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치명타 운만 터지면은 20개 차이는 사실 이건 뒤집기 어려운 지금 바텀 싸움이 되겠고요. 자, 텀디가 다시 한번 더 네, 상대방 정글 쪽 진입해서 기회를 엿봅니다. 계속 아쉽네요. 차라리 애쉬였다면 그리고 바텀에 아까 텔을 탔다면. 그렇죠. 사실 그때도 애쉬였으면 순간이동을 쓸 수 있었어요. 네.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뭔가 아쉽죠. 어차피 라인전을 질 거라면 어차피 질 거라면은 좀 더 호응을 할 수 있는 영웅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투자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FW는. 아,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트는 카드의 빠른 진심. 이런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들이 플래시 오브리가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이게 훨씬 컸죠. 네. 이 장면. 엄청나게 후광 저거 전면 빠진 비드한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치 선수가 초각스를 잡았는데도 굉장히 맵을 크게 잘 쓰네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골드적으로 전체적인 상황도 지금 팀 W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가장 치명적인 거는 플래시 일보즈가 뭔가 이득을 불려 나갈 수 있을 만한 초반 상황은 이미 지났거든요. 네. 이제는 중반부 경기대로 네,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보기에도 아 뭔가 지금까지 보여준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좀 확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래시 오브즈가 뭔가 좀 앞서 나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랬지 못하고 오히려 W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승에서 기창을 늦게 쓴 게 좋았죠. 기창을 빨리 쓰면 배치가 끊기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W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상대 미드 정글 위치 계속 찾아주고 있고 바텀 듀오끼리만 내놓게 되면 W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결국 오리아나가 라인 클리어로 올라왔는데 이러면은 미르 쪽 구멍 생겼고 코르키가 큰 놀이거든요. 아, 네, 구멍 이미 생겼어요. 이미 위험해요. 이미 왔어요. 설마 시에가 쫓아가서 엘렌디를 잡아냅니다. 그렇지. 확실한 마무리. 불었어요. 브로칠이 지금 8스택입니다. 8스택. 그리고 이건 대각선의 법칙 어기는 힘의 차이로 만드는 전령인데 그렇죠. 코르키가 바텀을 갔지만 전령을 먹습니다. 네. 아 이게 힘의 차이. 순간이동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못 막죠.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석곡의 전령 가져가는 팀 W. 아 굉장히 유방적이에요. 탑 바텀 미드 쪽 전부 다 팀 W의 승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장도 W가 이긴 게 당연한 느낌이라 파노가 네.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W가 그렇죠. 이기고 있는데 당연한 그런 결과다. 사실 상대와 플래시 올브즈기 때문에 거의 엄청 소리가 뜨거울 줄 알았었는데 별로 안 그래요. 일상인 것처럼. 네. 아마 지금 경기를 보면서 그 다음 밥은 뭐 먹을까 대화 나눌 정도로 네. 네, 평온합니다. 야, 이거 끝나고 뭐 먹을까? 이런 네. 느낌이죠. 그만큼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원디 2코어 나왔는데 이쪽은 1코어도 좀 약간 싼 1코어가 나왔고 저것도 시너지를 보는 아이템이라 그렇죠. 길게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이템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 WE의 기세를 봤을 땐 원디 3코어 나오기 전에 끝날 것 같죠. 네. 좋았어요. 거대해지고 있고요. 블루보다 더 큰 것 같죠? 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플래시 오브즈 입장에서는 이 상황, 네, 이 분위기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잉로란타를 해야 되는데 여태껏 보여줬던 퍼포먼스로는 잉로란타가 안 돼서 네. 미드 랩차 1차 나고요. 네. 이걸 진짜 최악인 게 W가 픽을 안 보여주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케이트는 위한 뭔가 준비된 픽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케이트를 픽해놓고 나머지는 되니까 평범한 픽을 이게 가지고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카드 박스와 기는 굉장히 풍부한 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야, 이게 파정을 준비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와, 이제만으로 공격 빠지고 이거 어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되나요, 카사 이거? 스캔 넘어오긴 하는데 이거 네.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지금 뒤착하면서 MMD를 네. 뒤줄 바짝 쳐요. 다 MMD, MMD. 아쿠마하고 대포를 때려놔요. MMD가 그리고 MMD가 예. 아쿠마에 CA 있어요, CA.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충격파 빠졌다는 건 더 이상 변수 창출이 안 된다라는 의미고. 네, 이거 CA가 없기 때문에 전투 아예 안 되죠. 뒤가 없습니다. MMD를 결국에는 한 번 찍어놓은 사냥감 놓치지 않는다는 미스틱입니다. 결국은 잡아냈어요. 충격파 없죠. 그렇죠. 무난하게 밀어내면서 미드 와. 2차 포탈까지 밀어냈습니다. 아, 뭐 3차까지 가나요? 할만하긴 했는데 이거 충격파가 네. 없어가지고 오우 출동 폭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그래도 콘디 콘디를 잡아냈고요. 자 미스틱도 체력이 조금 깎여있는 가운데 오! 아. 전멸 뺐어요 미스틱. 근데 메이플 와 터졌어요. 갑자기 쌓여지네요. 사라졌습니다. 삭제. 아 근데 방금은 분명히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격이 콘디도 네. 잡아내고 미스틱 전멸도 뽑아냈고 네. 괜찮았는데 방금 전 상황에서 충격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결국에는 뭔가 좀 반전을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글로벌 골드는 더욱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진짜 화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임로란타밖에 없죠. 충격파 뭐 5인 들어가고 그 위에 반 들어가고 그리고 기쁨이 대박. 네. 카사가 날카로움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승진이 다 빠지니까 무운 판단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리고 기창으로 길러진 두 명을 다 띄웠죠. 네, 카사의 개인기는 끝났는데 아. 전면 뺐고 오! 완전 이득! 아! 떴어요. 오늘 고치대 초가스가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팀 WE가 더더욱 네,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2차 포탈까지 이제 미드 좀 밀어냈고 승리를 위해서 다음 스텝은 역시나 바론일까요? 바론 주변의 시야를 정리를 해주는 네. 모습이네요. WE가 바론을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코르키까지 있어서 딜도 잘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바론에 포식 쓰는 게 좋은 플랜은 아닌데 네. 이거는 포식 빼고 싸워도 괜찮은 흐름이라서 그렇죠. 정도로 격차가 좀 많이 나 있는 카사 선수의 날카로움은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혼자 사는 게임은 아니죠. 네. 자, 지나가는 콘디를 한번 물어봤는데 대로 다 피해냈고요. 기가 빠지지 않은 콘디였어요. 아 이게 급성 폭발을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궁도 빠졌죠. 네. 바로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아 이제 또 시혜가 한번 물러나게 하고 다시 한번 바론. 이거 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론 주면 지금 똑같아요. MMD, MMD 싸움밖에 없어요. MMD, MMD 그냥 버텨냅니다. 미스틱이 그대로 잡아버립니다. 그냥 터지네요. 다시 가죠? 그냥 반복을 하면 되죠. 네, 별로 소모까지 없었으니까. 네. 일단 계절 폭 남아있으면은 부담이 안 돼요. 이게 뭐 탱크도 없죠. 애플래시를 보지는요. 네. 그래서 배티가 반격을 안고 미드가 번지를 딜 상태로 이기겠는데요. 배티는 향로를 끼고 싸운 건데 아 이거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 미드 쪽에서 지금 뭐 뭔가 좀 들어오고자 하는 전이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바로는 W가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방금 CA가 3대1 이겼어요. 페이트는 룰루 향로. 아 그 자야 룰루 향로. 네. 3대1을 CA가 이겼습니다. 아 그만큼 좀 성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답답할 정도로. 네 이거 집에 가면 템 더 나오겠네요. 게임이 담백하네요. 변수가 없어요 진짜. 네. 당연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MMD가 들어왔다가 물려서 결국 빠져나가지 못했고. 아 또 도발이 긁고 지나가는 판정이나 아래쪽 동선에 덫이 있으면 밟아지거든요. 네. 항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딜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W의 우세로. 아~ 오, 이게 뭐죠 지금? 와, 이게 무슨 뭐 미사일 핵미사일이에요. 큰 거 한 방. 네. 코르키가 제이스랑 좀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해요. 나름 포킹도 되고 대신에 초반에는 반대로 제이스보다 약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센 건데 지금은 시에 선수가 워낙 잘 크다 보니까.
전 경기 제이스만큼 화력이 잘 나오네요. 미드 3렙차. 3렙차에다가 코어 팀도 너무 잘 나와서. 아 진짜 이거 뭐 답이 없는데요. 쉔도 한타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챔피언이라.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워낙 생존기가 뛰어난 조합이어서 원래는 의제결기 있으면 초반기 상대도 좋은 픽이 쉔인데 의제결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니시에이팅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W는 그냥 무난하게 대처 하면은 자연스레 이득이 굴러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돌려 깎고 있죠. 팀 W 바텀 쪽, 미드 쪽, 탑 쪽 웹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저도 깔면 되니까 너무 편한 선수. 자 바텀 쪽은 서서히 포탑의 체력이 깎이고 있습니다. 정말 27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이동진은 네. 이미 틀렸죠? 네. 자 여기서 가파 맞게 들어가서 버텼습니다만 무호치를 잡을 화력 그렇지는 버텼어요. 화력이 안 나오네요. 화력이 안 나와요. 화력이 안 나와요. 저희는 잠깐 활용했습니다만 잡아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패시브 실드 활용 좋았어요. 그런데 경기는 많이 기울었고 쌍두의 포탑 직접 타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7분? 와 저는 지금 박수성 통역 이거 와 가나요? 이거 맞추나요? 이거 맞추나요? 1분 남았는데요 지금 맞추나요? 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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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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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요? 야수와 베인을 좋아하는 박수성 통역이 이걸 맞추나요? 와 이걸 오 쌍두가 밀어냈고요. 20초 20초 완전 골잖아요. 끝나는 답인데 이거 와 응원하고 있어요. 와 아래쪽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플래시 울부자 제발 터지고요. 제발 10초 남았습니다. 제발 제발 52 53 4 이거 27분 4 3 이거 끝나면 25 처리해야죠. 27분 성공했네요. 완전 정화 27분 때의 경기를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의자 팀 W 인간 각도기셨네요. 진짜 각을 정말 잘 보십니다. 박지성 투명 예상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27분 때 팀 W의 승리. 박지성 투명의 승리. 와 헬리오스 패배. 인간 각도기셨습니다. 진짜 제가 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좋았어. 제가 잘못 봤네요. 아 소름이었네요. 네. 27분 10초였나요? 네. 네. 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네, 27분 땡땡은 말도 안 되고 10초면 맞춘 거죠. 네. 완벽했어요. 진짜. 롤 잘하기였네요. 야 이게 승부의 시인을 박지성 찍었다면 궁금하네요. 어떻게 찍었을지. 네. 결과는 이번 팀 W 플래시 부즈가 역시나 좀 예상대로 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네, 플래시 부즈는 메타에 순응하지 말고 네. 반기를 들면서 본인의 색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흐름이 최악이에요. 네, 다시 한번 중국의 체면과 자존심을 드높여주는 팀 WE. D조에서 우리가 최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4승 1패 1위로 올라섭니다. 주먹을 한번 들었으면 내지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플래시 울브즈가 그런 모습을 하나도 못 보여줬다는 게 네. 아 두고두고 좀 생각이 날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계하다 보면 이긴 팀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아쉽잖아요, 진짜. 헬리오스가 더 아쉬울 것 같아요. 22분. 네, 저는 22분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지금 롤드가 해설인데 네. 22분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저는 차이를 좀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게 실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을 본다는 그 차이가 네. 실력 차이. 그래도 뻔뻔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 솔직히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서 네. 제가 어떻게 여성분한테 이깁니까 이런 얘기 안 해서 와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 정도로 진짜. 가진 않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팀 W가 오늘 지금 경기까지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면서 4승 1패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팀 솔로 미드 대 미스피치 게이밍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자주샘.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경기 중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